실무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상사는 사무용품을 판매하는 개인기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용품이 이제 상품이 되는 거고요. 사무용품을 판매하면 상품 매출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산회계 2급 시험 회사는 개인기업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바른 상사의 사업자 등록 중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된 부분을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기초정보 등록의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내용을 보고, 정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 맞습니다. 바른 상사 맞고요. 자, 일반 과세 맞고, 사업자 등록번호 맞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명 맞고, 계업연호일 맞고요. 주소 틀렸네요. 주소 수정해야 되고, 업태 맞고, 종목 틀렸습니다. 두개 고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른 상사의 정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된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을 수정하고 누락 부분은 추가 입력하여 완성하시오. 정기분 재무상태표는 적정한 것으로 본다. 정기분 재무상태표는 이제 적정한 것이므로 이상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자, 계정 과목과 금액을 하나씩 보면서 확인하시고요. 누락된 건 하단에다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상품 배출 원가는 금액을 눌러서 그 세부 내용까지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 접대비가 누락돼 있습니다. 밑에다가 이렇게 접대라고 써서요. 접대비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험료 금액이 틀렸습니다. 보험료 금액 고치고, 그다음에 이자 비용도 틀렸습니다. 예. 다 수정이 끝나면 당기 순이익으로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1번입니다. 바른 상사의 거래처별 초기율 자료를 검토하여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번은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에서 다음 자료를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개를 동시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정보 등록이 아니라, 정기분 재무제표 등의 거래처별 초기율을 클릭합니다. 자, 지문에 있는 대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좌측에 외상매출금을 누르고요. 우측에 거래처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한라문구의 금액이 틀렸습니다. 200만원으로 고칩니다. 차액이 영위되는 걸 확인합니다. 좌측에 외상매입금을 누릅니다. 문구 나라가 입력이 안돼 있습니다. F2를 누르고 문구라고 써서 문구 나라를 고른 다음에 금액을 입력합니다. 자, 170을 넣게 되면 맞게 됩니다. 차액이 영위인 걸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정보 등록의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을 클릭합니다. 접대비 계정 과목에 대체 적용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접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이므로 좌측에 판매 관리비를 누르고요. 중간에서 접대비 813번을 클릭합니다. 조교란 세 곳에서 대체 조교 쪽에 번호 8번고요. 거래처 명절 소모비를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위에 올라간 걸알 수가 있죠. 이 번호 순으로 정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타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게 띄어쓰기 해서 적용을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지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의 1번입니다. 7월 20일 한일전자에서 사무용 컴퓨터를 외상으로 78만원에 구입하고 회사는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하기로 한다. 뭘로 처리한다라고 써놨어요? 소모품비로. 자, 이런 말이 없으면 이제 비품으로 처리하는 거죠. 컴퓨터는 비품이기 때문에. 자, 지시에 따라서 해야 되므로 소모품비 78만원이고요. 이게 사온 물건이 상품이 아니니까 외상의 이름은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 78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지급금은 채무이므로 거래처 한일전자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7월 20일자에 입력하겠습니다. 일반전표 입력 클릭하고 자, 7월 20일 차변에 소모품비 판매관리비 고르시고요. 대변에 미지급금 자, 거래처 한일전자를 입력합니다. 다음 2번을 보겠습니다. 8월 10일 보혜산업의 상품 300만원어치를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30만원을 현금으로 받다. 상품은 아직 주지 않았으므로 거래가 아니고요. 계약금은 받았으니까 거래입니다. 차변의 현금, 대변의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이죠. 각각 30만원씩 쓰게 되고요. 선수금은 채무이므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유산업을 넣어야 돼요. 차변에 현금 나오고 대변에 계정 과목이 하나 나올 때 입금으로 입력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입금으로 입력할 수 있는 거는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편리에 따라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입금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출금 입금을 입력할 때 현금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수금 하나만 넣으면 돼요. 자, 됐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8월 24일자에다 입력하겠습니다. 상품 배송에 사용하는 트럭을 폐차하고 폐차에 대한 고철값 10만원을 현금으로 받다. 고철값 10만원이 처분한 금액이죠. 장부금액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부금액. 취득한 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걸 장부금액이라고 그러고 20만원짜리군요. 20만원짜리를 10만원에 팔았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만원이 발생됩니다. 회계처리가 감가상각하는 자산은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바로 밑에다가 받을 돈이나 받은 돈 이렇게 써야 되니까 현금. 그 다음에 손해보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쓰게 되고 대변에는 유형자산 이름을 써야 되는데 트럭이니까 차량 운반구 그리고 금액은 취득금액으로 쓰는 거죠. 취득금액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을 하는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문제가 나올 때 손해인지 이익인지를 먼저 따져 보시고요. 그 따지는 방법은 장부금액과 처분금액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8월 24일에다가 차변에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 209번을 선택합니다.
그다음에 차변에 받은 돈이나 받을 돈 쓰는 건데 현금 받았으므로 현금 10만 원을 넣습니다. 자, 10만 원 손해보고 팔았으므로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만 원 쓰게 됩니다. 대변에는 차량 운반구를 넣게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번입니다. 별사랑 레스토랑에 사무용품 100만원어치를 판매하고 미리 받은 계약금 20만원을 제한 나머지 대금은 동사발행어음을 봤다. 당사가 사무용품을 사다가 판매하는 도매 소매업이므로 사무용품을 팔았다라고 그런다면 상품 매출이라고 써야 됩니다. 예, 상품 매출은 수익이므로 대변에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리 받은 계약금은 선수금이 됩니다. 선수금은 받았을 때 부채임으로 대변에 썼다가 그 다음에 물건을 주면 갚아야 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차변에 써서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됩니다. 그 다음에 상품을 팔고 어음을 받으면 그게 이제 받을 어음이 되는 것이므로 예, 받을 어음이 됩니다. 차변에. 선수금하고 받을 어음은 선수금 채무, 받을 어음은 채권이므로 거래처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3일입니다. 거래처가 똑같으면 바로 위에 거래처를 입력했다면 그 복사해서 입력할 수 있는데요. 시험 볼때 거래처는 코드까지, 즉 번호까지 입력해야 되므로 그럴 때 코드 자리에 플러스하고 엔터 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플러스하고 엔터 한번 쳐보십시오. 대변의 상품 매출은 수익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9월 28일, 명품 식당의 파산으로 인하여 외상 매출금 53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다. 대손 처리 시점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회하여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회하실 때, 합계 잔액 시산표가 편합니다. 합계 잔액 시산표가 편하고요. 예, 보기에 편해서 그럽니다. 예. 9월 28일자로 충당금 잔액을 조회하고요. 조회해서 충당금이 있으면 충당금을 먼저 가져다가 대손 처리해야 됩니다. 대손에 대비해서 만든 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충당금이 없거나 부족하면 해당되는 외상 매출금이 매출 채권이므로 비용 처리하실 때그 손해 본 만큼을 대손 상각비로 처리합니다.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 및 재무제표의 합계잔액 시산표를 클릭합니다. 9월 28일자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므로 9월 28일을 치시고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을 조회하므로 외상매출금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의 금액을 확인하겠습니다. 잔액을 보시는 거고요. 18만 원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손된 금액은 53만 원이므로 35만 원이 부족하다는 걸알 수가 있네요. 부족한 거는 이제 비용 처리해야 되므로 비용 처리하실 때 대손에 관련된 비용은 매출 채권은 대손 상각비로 처리한다라고 그랬으므로 회계 처리가 파산으로 받을 수 없는 외상 매출금을 장부에서 없애고요. 그 다음에 이거 대비해 놓은 대손 충당금을 가져다 쓰고, 예, 부족분은 지금 부족한 상태거든요.
매출채권이니까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라고 돼 있죠. 예, 대손상각비로 처리해야 됩니다. 외상매출금에 거래처는 넣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날짜가 9월 28일입니다. 차변에 대손충당금인데요. 대손이라고 쓰게 되면 대손충당금 여러 개가 뜨는데 외상매출금 꼭 골라야 됩니다. 조회해본 밥 18만원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부족분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해야 되고 그 금액은 35만원입니다. 대변에 외상매출금을 빼고요. 그 거래처 명품식당을 입력합니다. 아, 명품식당인데 파산이 돼버렸네요. 예.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10월 10일 DC백화점에 9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 전부를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받다. 잔액이 안 나와 있네요. 그 조회하라는 뜻입니다. 정답은 일단은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즉 외상대금을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외상매출금에 거래처 입력돼야 되고요. 금액만 조회하면 되겠죠. DC백화점 거래처고 외상매출금이 계정이니까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0일 현재. 자, 장부관리에 거래처 원장을 누르시고요. 10월 10일 외상매출금 넣고 거래처에 DC백화점을 두번 넣습니다. 잔액이 조회됐습니다. 예, 320만원 보이죠? 예. 자, 확인했으므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0일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DC백화점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3일입니다. 정일상사로부터 판매용 사무용품 500만원어치를 외상으로 매입하고 매입 시 당사 부담 운반비 5만원을 한길 택배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판매 목적으로 사무용품을 사온 것이므로 상품으로 처리가 돼야 되고요. 이거. 자, 외상의 이름은 상품을 외상으로 사오면 외상매입금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대변의 외상매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매입시의 운임은 매입하는 재고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므로 운임도 상품에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상품이 505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외상매입금은 500만 원이고 택배비는 운반비 5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외상매입금의 채무이므로 거래처 정일상사를 입력해야 되고요. 거래는 차변 대변으로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운반비입니다. 이게 상품 매입 시에 운임은 상품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10월 20일 업무용 차량의 휘발유 대금 15만 원을 성동 주유소에 현금으로 지급하다. 업무용으로 쓰는 차량의 휘발유 대금은 차량 유지비, 판관비 하시면 되겠고 현금. 이거 출금으로 넣어도 되고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되는 거죠. 예. 저는 출금으로 넣겠습니다. 예, 편리할 대로 넣으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자, 1번. 8월 6일 화물트럭 구입 시 부담한 취득세 68만 원을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므로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뭘로 해야 돼요? 예, 트럭
차량 운반구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고치라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10월 5일 소광전자의 외상배금을 지급하기에 이체한 250만 천원에는 송금 수수료 천원이 포함되어 있다. 송금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수정할 그 문제의 날짜를 입력하겠습니다. 8월 6일입니다. 조건이 입력되어 있는데, 우리가 해당되는 거는 첫 번째 거죠. 세금과 공과 취득세 68만원. 이 세금과 공과를 차량 운반구로 바꾸면 됩니다. 자,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10월 5일입니다. 조건이 입력되어 있는데, 첫 번째 거가 우리 거죠. 예. 외상매입금 보통예금 계좌를 통해서 이체했군요. 2250만 천원의 그 천원은 수수료라고 그랬으므로 수수료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외상매입금은 250이란 걸알수 있으니까 250으로 고치고 외상매입금 바로 밑에 수수료 비용을 입력하기 위해서 상단에 전표 삽입을 누릅니다. 그리고 차변에 수수료 비용 판매 관리비를 선택하고요. 금액 1,000원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결산 정리 문제가 되겠네요. 예. 자, 1번입니다. 창고를 조사한 결과 영업부에서 사용한 소모품 13만 원이 남았다. 소모품을 구입하는 시점에서 모두 비용으로 계산하였다. 모두 비용으로 계산했다는 말은 모두 소모품비로 처리했다 이런 말이에요. 모두 소모품비로 처리하면 그해다 써야 되는데 만약 다못 썼다면 그해쓴 만큼만 비용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은 그 해에 발생된 만큼만 수익 비용 처리돼야 되므로 소모품비에서 쓰지 못한 것만큼은 비용에서 빼야 되니까 대변에 소모품비 13만 원 써주고 차변에 소모품은 자산입니다. 13만 원 써서 자산으로 바꿔뒀다가 다음 연도에 써서 비용 처리가 돼야 됩니다. 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결산일이므로 예, 12월 31일자에다 입력해야 됩니다. 자, 일반전표 입력 12월 31일에다 입력하겠습니다. 차변의 소모품 13만원, 대변의 소모품비 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을 보겠습니다.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 중 30만원을 차기로 이연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말은 돈을 대하고 이자를 받았는데 그 이자 받은 것 중에 30만 원은 내년 거다 이거예요. 즉 기간 미경과분이어서 오래께 아니어서 다음 연도로 넘겨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넘기기 위해서 올해 수익이 아니니까 수익을 감소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자 수익은 발생되면 대변인데 감소시키려면 차변으로 옮겨야 되므로 차변에다 쓰시고 다음 연도 이자를 미리 받은 것이므로 상대 계정에다가 선수 수익 30만 원을 쓰게 됩니다. 자, 12월 31일자에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예, 계속 똑같이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온 잔액에 대하여 2%, 이번에 2%로 나왔네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다. 보충법. 그리고 4번에 기말의 상품, 재고자산 정리하라고 나와 있네요. 예, 660만 원 지금 기말 창고에 있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두 문제는 합계 잔액 실산표 12월 31일자에 가서 자, 그 금액을 조회해서 계산기로 계산해서 입력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자, 분괘 정답은 이렇게 되죠. 3번은 차변에 대손상각비, 대변에 대손충당금 두 개. 채권이 두 개니까, 예. 하나는 외상매출원권, 하나는 받으러움 그렇게 넣는 거고요. 4번은 차변에 상품 매출원가, 대변에 상품. 미리 답의 분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금액만 모르는 거죠. 금액은 이제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줘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2월 30일자 줘야 하면 되고, 3번 문제는 이제 공식을 외워서 계산해서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그 공식이 채권 잔액 곱하기 대손 추정률. 이번 문제는 2%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해당되는 채권의 대손 충당금 잔액. 이렇게 두개 금액을 조회해서 채권이 두 개니까 각각 두번 계산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회계 처리하면 되고요. 이쪽은 이제 상품의 그 잔액을 조회해서 그 잔액에서 이 금액을 빼가지고 장부상의 상품 잔액이 더클 거니까 창고에 있는 실제 그 잔액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거 확인해서 이 금액을 빼서 팔려 나간 것을 회계 처리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네, 보겠습니다. 자, 결산 및 재무제표의 합계잔액 시산표를 클릭하고요. 결산일 현재 조회하는 것이므로 12월 31일 외상매출금의 잔액을 봅니다. 그 잔액 6,928만 6천원입니다. 자, 계산기가 당연 필요하죠. 예, 계산기 없으면 좀 힘들어요. 예. 아, 잔액 곱하기 2%, 이제 빼기 잔액 받으니까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잔액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다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2% 하는 그 금액으로 예, 설정하면 되겠고요. 예, 그게 138만 5,720원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받으러움도 받으러움의 그 잔액 곱하기 2%, 잔액 곱하기 2% 빼기 얘는 남아 있어요. 50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금액이 159만 6천원입니다. 상품도 보겠습니다. 상품은 1억 5,953만 원인데요. 1억 5,953만 원인데 여기에서 얼마를 빼면 되냐면 창고에는 660밖에 없으니까 660만 원을 자 빼야 되는 거죠. 자, 그만큼이 팔려 나간 것이므로 그뺀 금액, 팔려 나간 금액이 나오고 그 금액을 회계 처리하면 이제 회계 처리가 끝나면 66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계산이 다 끝났다라고 가정하면 네,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차변에 대손상각비 둘을 합쳐서 298만 1,720. 대변에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109번이거든요. 외상매출금이 108번인데 그 다음 번호입니다. 138만 5,720원. 그 다음에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 111번 15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4번 문제는 5번, 6번 넣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산차변 5번 하고 상품 매출원가 계산한 금액 1억 5,293만 원 아치 팔았어요. 그 다음에 6번 결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장부조회 문제 풀겠습니다. 7번입니다. 1번 봐주시죠. 상반기 중 소모품비, 판자는 판매관리비, 즉 판관비를 말합니다. 소모품비 지출이 가장 많은 올해 금액과 가장 적은 올해 금액의 차익은 얼마인가? 두 개를 찾아서 예, 빼기해야 되겠네요. 예. 계정 과목이고요.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어느 달이 크고 작으냐 그랬으니까 그럴 때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하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예, 두 번째, 6월 말 현재 칠성문구의 외상매출금 잔액을 물어보고 있죠. 예, 거래처와 계정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면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장부를 미리 써놓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월 말 현재 대손충당금은 모두 얼마인가? 대손충당금은 합계잔액 시산표가 편합니다.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조회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총계정 원장 클릭. 자, 그 다음에 1월부터
6월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비, 판매관리비 고르고, 가장 큰 금액과 가장 작은 금액의 차익을 물어보므로, 가장 큰 금액은 26만원, 가장 작은 금액은 6만원이므로, 정답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거래처 원장을 클릭합니다. 6월 말 현재 그랬으니까 6월 30일을 두번 넣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쳐서 넣고 거래처란 두 곳에 출석 문구를 두번 입력합니다. 잔액이 정답이 되므로 잔액은 3,51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재무제표에 있는 합계장액 시산표를 누릅니다. 대손충당금은 합계장액 시산표에서 조회하시는 게 편합니다. 3월 말이라고 했으므로 3월 31일 대손충당금은 모두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고요. 대손충당금은 채권에 대해서 설정하는 겁니다. 회사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있다면 그 금액을 충당금으로 설정하게 되는 거죠. 한눈에 잘 보입니다. 채권은 자산하고 관계되는 것이므로 여기까지 보시고요. 여기까지 보시고 대손충당금이 있는 거두개 있죠. 두 개. 두 개를 더해야 되겠네요. 18만원 더하기 50만원 하니까 68만원이 되겠네요. 정답 6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